대한민국은 바다로 3면이 둘러싸여 있고 해양 운송을 통한 수출입의 비중이 큽니다.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바다, 바다로 나가는 사람, 바로 해기사만이 그 가능성을 잡을 수 있습니다. 그럼 여기서 해기사란? 해기사는 선박의 운항과 선박 엔진의 운항, 선박 통신에 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국가 자격 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뜻합니다. 해기사로 가는 한 걸음.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오션폴리텍을 소개합니다. 반갑습니다.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오션폴리텍 팀장 박태근입니다. 오션폴리텍 교육과정은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해기사 등용문으로서 해양수산부, 고용노동부 등 정부가 지원하는 전액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. 외항상승 3급 과정은 매년 1월에, 내항상승 및 어선 5급 과정은 매년 3월에 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연수원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기 때문에 연수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외항상승 3급은 전문대졸 이상이거나 80학점 이상 이수해야 지원이 가능하고, 내항상승 및 어선 5급 과정은 지원 조건이 없습니다. 외항상승 3급은 육상 및 승선실습을 포함하여 9개월이고, 내항상승 및 어선 5급 과정은 육상 및 승선실습을 포함하여 5개월입니다. 초급 회계사로서 갖춰야 되는 기본 소양을 포함하여 항해사 및 기관사가 갖춰야 되는 직무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을 단기에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 국내 상선 및 어선의 주요 선사에 항해사 및 기관사로 취업이 가능하고, 필요한 승선 경력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선장 및 기관장까지 가능하겠습니다. 바다는 우리의 희망이고 도전의 장소입니다. 오션폴리텍 교육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해계사로서 멋진 후예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가지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보다 더 나은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도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